약간 허스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노래를 불렀다 하면 영등포의 임재범이다 그런 얘기들이 늘 들어왔거든요. 정경미 씨도 인정하십니까?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자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무대 위에서 내가 임재범! 가창력을 자랑한 윤영빈 씨. 자, 그리고 60년대 비틀즈를 재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대세 엑소죠. 뮤지컬 시카고로 섹시한 진수를 보여줄 걸스데이. 봐야겠네요. 단언컨대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보여줄 그녀들. 이 모든 무대를 추석 특집 스타 페이스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상상 초월의 주인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타 페이스오프. 이 프로그램의 재미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바로 디데이. 디데이입니다. 스타 페이스오프. 재밌겠어요.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세 배우 하정우 씨와 여심을 흔드는 남자 정경호 씨가 진지함 싹 걷어내고 오로지 웃기자고 만났다는데 이 재미진 남자들 이러니 어떻게 안 반해요? 아? 대한민국 흥행 고중수표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변신한 첫 작품 롤러코스터 지난주 포스터 촬영 현장에 한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포스터 네. 영화 오늘 포스터 촬영. 네. 왔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서 계세요? 아, 다 가셨어요 찍고. 네. 우리 그거 놓치면 네. 정말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안 되죠. 네. 큰일 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등장하는 이분 신인 감독 하정우.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패스트조 연기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그.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말이죠. 야, 지금은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엄청 맞고 올라갔죠. 경호 너가 좀 얘기해. 질문이 뭐였죠?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감독 하정우와 주연 배우 정경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정우 표 연출에 큰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롤러코스터는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하정우 표 유머와 재치로 그려낸 코미디 영화입니다. 정경우 선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네. 한 한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연기에 대한 어떤 소울을 네. 아, 이 롤러코스터에 담아야겠다. 쭉 같이 하자 얘기 너무 많이 했었었고 좋았었고 이렇게 아. 같이 하게 된 게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진짜요. 정말 아니라 2년 동안 배우지. 참아왔던 거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시기 전에 또 배우시니까 네.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컷! 경호야! 하감독님 컷! 소리가 쫙 붙죠? 촬영 내내 하정우 사단의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두 남자의 그때 그 물건!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 자, 바로 입니다. 두 분의 대학 시절 꽈치입니다. 똑같네요. 최신판인가요? 최신판이에요. 지금 입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학교 내에서. 십자수라고. 아니에요. 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에 네. 춤추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십자매라고. 네. 얼굴 찝히지 말아요. 막 노래 부르고 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메인보컬? 아니요. 그냥 댄스팀이에요. 립싱크만. 제가 기획사 사장이었어요. YG나 JYP처럼 제가 약간 학교 내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1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 십자수 굉장했어요. 안성 시청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정말요? 왜? 네, 진짜 보통이 아니었죠. 또 두 번째가 또 있죠? 자, 하정우 씨입니다. 인천 대학생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뭐 굉장히 아주 빅히트를 쳤던 연극이었죠. 처음 보는데. 저 이거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게 네. 이때 연습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고3 때 정우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저 공연이랑 카르멘이랑 공연을 보면서 네. 중대 연극학과를 다짐을 했었죠. 두 분 폭로하셨죠? 공부하셨다고요? 그쵸? 이제 네. 형 연극했을 때 학교 자취방에서 뭐 조그만 원룸에서 뭐 한 열몇 명에서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보쌈 많이 시켜 먹었죠. 보족 세트. 보쌈과 족발.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2박 3일 동안 연장으로 같이 술 마시고 네. 수다 떨고 할 때 네. 보통 후배들은 뭐 집에 제사다 뭐다 다 집에 간다 그 방을 떠난다고요. 하루 정도 놀아주고 선배들하고. 네네.